컴퓨팅적 사고 과목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인터넷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주제 강의의 이제 두 번째 파트 2 강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이미 이제 성숙된 기술 분야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고성능의 이제 어떤 IT 인프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 삶과 아주 긴밀하게 이제 이미 이제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것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고도화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파트 1에서 이제 인터넷을 컴퓨터들의 사회, 컴퓨터들의 소사이어티다. 그리고 그들의 컴퓨터 안에 이제 다양한 어떤 서비스 시스템들이 있어서 협력을 해서 인간들의 어떤 필요와 인간들의 어떤 일을 이제 해결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뭘 하냐면 이 컴퓨터들이 어떻게 이제 통신을 하냐라는 게 이제 이 컴퓨터 네트워크의 주 그 이제 어떤 목적이고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내지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컴퓨터 네트워크, 뭐, 웹 서비스, 분산 시스템 이런 과목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컴퓨터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냐면 우선 전 세계에는 약 10억 개 내지 20억 개의 컴퓨터들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컴퓨터는 이제 새로운 컴퓨터로 계속 이제 교체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 점점 더 많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연결되어져 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가 점점 발달함으로써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 어떤 컴퓨터들이 다른 컴퓨터들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갖춰지고 있고 이미 갖춰져 있고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컴퓨터 네트워크가 이제 이런 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역시 기술적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전 세계에는 10억 내지 20억의 컴퓨터들이 있고 이들이 막 연결되어 있죠. 과연 이제 몇 퍼센트인지는 뭐 정확하게 여기서는 설명을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컴퓨터로 이제 통신을 하려고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이 이미 구현되어져 있는데 구현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들이 해결됐는가를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것,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 것. 우선 첫째, 컴퓨터들 각각에 대해서 아이디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보내겠다 했을 때 그 컴퓨터가 누군지를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컴퓨터 아이디가 무엇인가라는. 그 아이디를 얘기하고 이 아이디 컴퓨터에게 이 데이터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전달이 되겠죠.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아이디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얘기죠. 근데 이제 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오래된 컴퓨터는 계속 이제 퇴역을 하고 새로운 컴퓨터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들처럼 인간과 동일합니다. 인간들도 대한민국의 그 인구가 뭐 5천만 명 된다고 하면 매년 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죠. 아기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사망하시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난 또 이제 애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인간들에게 주민등록번호 관리하듯이 컴퓨터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어떤 컴퓨터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컴퓨터가 어디 실제 있는지를 찾아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라인, 컴퓨터는 결국 통신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진짜 그러면 내가 어떤 컴퓨터에게 메시지를 보는 그 통신라인을 다 추적해서 그 컴퓨터까지의 위치를 다 어떻게 찾아낼 거냐는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를 주었을 때 컴퓨터에 그 아이디를 갖고 있는 컴퓨터의 구체적인 위치가 실제 마지막 끝단에 있는 그 통신 라인까지 그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는 이 두 가지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
10억 개 내지 20억 개 컴퓨터가 세계상에 존재하는 그들의 각각에 대해서 아이디를 다 줘야 되고 그 아이디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보내겠다고 하면 실제 그 아이디를 갖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위치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통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예전에 이제 우편물을 주고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주소를 정확히 주면 거리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전 세계 어디도 내가 보내는 어떤 우편물이 전달이 될 수 있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우편물에 있어서는 사람의 아이디가 무엇이냐면 주소죠. 주소하고 이름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얼마 건국대학교 이게 이제 주소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편물 시스템에게는 하나의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신인 이름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학교 그걸 주게 되면 이제 찾아올 수 있죠. 컴퓨터 내에서도 인간의 그 우편 시스템과 동일하게 그것들이 갖춰져야만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를 보면 여기서 이제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전 세계 컴퓨터들이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데이터 이동하죠. 그러니까 수십억 개 컴퓨터들이 수많은 종류의 정보와 데이터를 그냥 쉬지 않고 주고받으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에서.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수십억 개죠.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너무나 넓게 퍼져 있죠. 전 지구상에 터져 있죠. 그리고 이게 계속 추가되거나 교체되거나 아니면 폐기되고 있죠.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컴퓨터 종류가 너무 다양하죠. 하드웨어도 PC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IoT 디바이스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MS 윈도우스, Mac OS, iOS,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거, 타이젠이 온갖 것들이 있죠. 자, 이것들 어떻게 그러면 처리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 이제 파트 1 강의에 나왔지만 그 인터넷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컴퓨터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있죠. 컴퓨터가 수십억 개 되는데 각각의 어떤 서비스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 죽어있는 등등 정보를 누가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엔 통신 방법. 자, 내가 지구상 반대편에 있는 컴퓨터, 지구상 반대편에 어떤 컴퓨터가 있다는 알았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컴퓨터에게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 컴퓨터가 통신할 때 어떤 언어, 어떤 포맷으로 과연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 사실은.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광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2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이 가운데 있는 요 문제, 요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에게 내가 통신하고 싶으면 그걸 어떻게 가능할 거냐라는 거죠. 자, 앞에서 나왔던 그 이제 문제점들이 쭉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 방법에 핵심적인 이제 그 전략 그 앞에 문제가 있었죠. 핵심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은 항상 IT 쪽에 나와 있는 모든 유형의 그 문제들의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고 복잡하다 하면 항상 IT에서 선택했던 방법은 계층적 구성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걸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인터넷을 인터넷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인데 이걸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보면 이게 관리나 이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브넷이라는 걸로 이제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서브넷이라고 하는 작은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들이 왕창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서브넷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넷들의 네트워크로 보는 그래서 그 서브넷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들로 구성. 이건 하나의 작은 소사이어티죠. 그래서 보통 서브넷이 어떻게 잡히냐면 동일 기관. 예를자면 어떤 건국대학교다. 그러면 건국대학교 내에 있는 컴퓨터들. 이게 하나의 이제 서브넷이 되는 거죠.
아니면 광진구에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의 서브넷에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다이어그램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여기 서브넷 1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하나 컴퓨터들이 모여서 연결되어 있죠. 여기는 통신망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서브넷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브넷들을 다시 이제 어떤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인터넷의 기본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십억 개가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굉장히 많은 개수의 서브넷을 일단 쪼개는 거죠. 이게 논리적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인터넷을 논리적으로 보면 서브넷들의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약간 물리적으로 보면 이걸 보통 이제 이 그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다음에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죠.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게 아니라 아주 피지컬한 거. 구체적 통신 기술이 나오죠. 블루투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블루투스 쓰게 되면 멀리 안 되죠. 그러니까 몇십 미터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통신망은 이제 몇십 미터 이내에 있는 컴퓨터들만 묶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스마트폰과 무선 마우스, 뭐 무선 이어폰 뭐 이런 것들이죠. 무선 헤드셋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될 수 있죠. 근거리 통신망은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하나의 캠퍼스, 공장 내 컴퓨터들을 묶는 거죠. 이더넷 하나의 건물이면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리 통신망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광역 도시 통신망은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되죠.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로 묶는 거죠. 뭐 ATM이나 FDDI 같은 이제 광통신망 이런 걸로 묶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원거리 통신망 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연결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원거리 통신망은 이 랜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보통 만들어지죠. 실제 다양한 기술이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하는 서브 네트워크 개념하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 그거는 이제 논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브 네트워크를 실제로 구현하다 보면 통신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통신 기술들 관점에서 보면 이게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뭐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이거는 이제 물리적 구현에 대한 얘기고 논리적으로는 인터넷은 다시 정리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서브넷, 작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다. 이게 이제 그 인터넷의 기본 이제 논리적 설계, 개념이고 정의일 수 있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이런 통신망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구체적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랜들, 그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들이 있으면 그것들 웬,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렇게 묶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이제 구성이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들끼리 통신하려고 하면 어떤 컴퓨터, 모든 컴퓨터에게 아주 유니크한 ID들이 주어져야 되죠. 그게 무엇이냐. 그래야 내가 A라는 컴퓨터로 보내겠다,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A라는 컴퓨터가 뭔지를 지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ID에 해당되는 거고 인터넷에서는 IP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어떻게 가정이 되어 있냐면 모든 컴퓨터들은 각자 자기 자신만의 유니크한, 그러니까 유일한 IP 주소를 갖는다는 자, 그러면 그 IP 주소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할당하냐고 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 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랬죠. 인터넷은 서브넷들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IP 주소에 서브넷 번호하고 그 다음에 서브넷 내부의 컴퓨터 번호 두 가지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넷으로 이제 인터넷을 서브넷으로 다 나눴죠. 그러니까 서브넷 번호가 있어야 내 위치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번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주소를 보면 서울시, 광진구 이렇게 나누듯이 이제 이렇게 구분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IP 주소는 크게 두 개의 이제 그 기술이 존재합니다. IPv4 이거는 이제 32비트를 사용하는 이제 그 IP 주소. 그러니까 IP 주소가 32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총 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한 뭐 42억인가요? 100만, 1000만, 1100, 1000억, 4억. 42죠. 그러니까 42억 개 정도의 그 총 컴퓨터가 이제 그러니까 주소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컴퓨터 개수에 늘어나는 걸로 봐서 뭐 IoT에서 자그마한 장비들이 다 이제 컴퓨터로 붙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거는 뭐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거를 대비해서 IPv6라고 해서 128비트 주소를 이제 대안으로 나와서 점점 이걸 확대시켜 가고 있죠. IPv6에서 그 가능한 주소의 개수는 이거죠. 도대체 뭐 숫자를 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주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IP.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소입니다. 그래서 딱 이걸 정리하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컴퓨터도 IP 주소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소는 앞에서 얘기했던 서브넷 번호 그 안에 존재하는 컴퓨터 번호로 이제 구성된다. 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서브넷의 세 개가 있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요 놈의 주소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본다. 물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확히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브넷 IP 주소 자체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또 복잡한 어떤 그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거죠. 그러니까 서브넷의 번호 이게 1번 서브넷이죠. 그 안에 그 컴퓨터에게 다 이제 넘버링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서브넷 내부에서의 번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유니크하죠. 전 세계에 이렇게 구성.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1.2, 1.1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2.1, 2.2, 2.3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게 IP 주소가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이 IP 주소가 주어지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게 이제 유니크한 주소가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정해서 그러면 실제 커뮤니케이션, 내지 메시지 전송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메시지 전송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서브넷 내부에서 이제 그 전송이 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서브넷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브로드캐스팅 방법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뭐냐면 송신하는 컴퓨터가 그 서브넷 내지는 랜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두 개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냥 동일한 걸 취급하겠습니다. 이 랜 내부의 모든 컴퓨터에게 메시지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이제 약간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기술적 한계라는 것 때문에 서브넷 내에 있는 컴퓨터로 만약에 보내게 되면 모든 놈에게 다 보낸다. 이 메시지가 있으면 이 메시지를 그 내 서브넷 내에 있는 모든 것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서브넷 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그 메시지를 수신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각각의 모든 컴퓨터들은 어떤 컴퓨터에게 보내진 거니까 수신자 정보가 무엇인지를 보고 자기 자신이 수신자가 아니면 무시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상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자. 이게 서브넷 내에서 이제 통신한다고 보면 3번 컴퓨터가 2번 컴퓨터에 보내는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보내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이놈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왜? 이 3번 컴퓨터는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2번이 여기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들랑달랑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컴퓨터 내에게 다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번도 받고 2번도 받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1번 컴퓨터도 확인해 그 누구한테 보내진 건지 확인하고 2번 컴퓨터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컴퓨터는 알 수 있죠. 이건 나한테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1번 컴퓨터는 무시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2번 컴퓨터 아 이게 나한테 온 거네. 그리고 이제 수신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서브넷 내부에서의 통신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브넷이 있으면 모든 컴퓨터 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급에서 이제 그 누구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딘지 잘 모르면 그냥 큰 소리 얘기하는 거죠. 야 누구야? 만나고 싶은데 막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누구야 밖에 나와봐. 뭐 이러면 이제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듣죠. 그렇지만 이제 누구야 했으니까 좀 훈이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듣고 아 내 얘기가 아니구나 무시할 거고 훈이만 듣고 아 나한테 얘기하구나 생각하고 그 메시지 듣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 이제 하는 통신의 기본 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번 1점이면 2번이 받아서 이 메시지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까지는 이제 서브넷 내부에서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건 이제 아주 심플한 겁니다. 모든 컴퓨터한테 다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서브넷에 이제 그 컴퓨터가 있는 경우에 수신 컴퓨터가 이때는 이제 그 포워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브넷으로 이제 이렇게 토스를 해줘야 되는. 그랬을 때 이제 라우터라는 것이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서브넷과 서브넷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라우터죠. 그 라우터 내에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브넷에서 한 서브넷에서 다른 서브넷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포워딩 해줘야 되는지 정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넷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세 개의 서브넷이 있고 이 네트워크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서브넷들 이렇게 라우터들이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메시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3번 컴퓨터에서 3.2로 보내겠다. 그러면 3.2는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서브넷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라 하면 이 라우터 내에 이 라우팅 테이블이 있다는 그러니까 서브넷 1 해서 서브넷 3로 보내려면 어디로 포워딩해서 가야 되는지를 이 테이블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는 이제 요 테이블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쭉 나와서 라우터를 가고 라우터 테이블을 확인해서 3번 서브넷으로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2번 이제 컴퓨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브넷 간에는 중간에 라우터가 개입돼 있고 이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IP 주소이고 IP 주소 기반의 이제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추가해서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IP 주소의 문제점 보완하게 나왔는데 IP 주소라는 것이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처리하는 관점에서는 컴퓨터 관점 굉장히 효율적이죠. 정확하죠. 서브넷 주소가 있고 서브넷 넘버 그 다음에 서브넷 내부에서의 어떠한 그 번호 아주 명확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수십억 개가 있는데 이걸 인간들이 그 숫자를 기억한다가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숫자 자체는 인간들에게 굉장히 비직관적입니다. 기억하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는 걸 사용하죠. 이게 URL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굉장히 직관적인 컴퓨터 아이디인 거죠. 대표적으로 www.google.com 구글에는 서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쓰게 되면 기억하기 훨씬 쉽죠. 이게 도메인 네임이 되죠. 그리고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메인 네임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www.google.com 요거를 요거에 해당되는 컴퓨터의 IP 주소로 이제 변환시켜 주는 게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이 시스템이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도전 과제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통신에 대한 문제는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IP 주소가 있고 IP 주소 내에서 서브넷 내부에서는 이제 브로드캐스팅 전체에 다 보내서 이제 전달하게 되고 서브넷 간에는 이제 포워딩, 라우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통신 자체는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된 거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이거죠. 이제 컴퓨터 시스템들 내지 그 안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냐. 그러니까 IP 주소는 그 안에 있는 컴퓨터 서비스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죠. 그냥 컴퓨터의 유니크한 네임, 아이디만 알려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컴퓨터끼리 통신할 때 어떤 언어, 어떤 방식, 어떤 포맷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되어져야 이제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의 강의에서 이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